오늘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됐습니다. 다중이용 시설의 시간 제한이 해제되고 사적 모임 허용 인원도 늘어나는데요. 일상으로 돌아간다는 기대감을 내비친 곳도 있었지만 아직은 상황을 예측할 수 없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 단계적 일상 회복 첫날을 맞은 광주의 한 식당. 사적 모임 인원 제한에 따라 공간을 분리했던 식당 내부방에 가벽이 걷혔습니다. 최대 12명까지 입장할 수 있도록 한 방역수칙 완화에 따른 변화입니다. 식당 업주는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지면서 연말 연시 술자리를 갖는 손님들이 여유롭게 모임을 즐길 수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손님이 줄어들어 식당 직원 역시 감축할 수밖에 없었지만 일상 회복에 따라 신규 채용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업 시간 제한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도 이렇게 아무래도 영업 제한 시간이 많이 없어지면 저희도 이제 그 사람들도 엄청 많이 활성화되고 전체적으로 다 경기가 확실히 많이 살아나겠죠. 반면 단계적 일상 회복에 따른 변화를 마냥 반길 수 없는 곳도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 4천 명이던 회원이 현재 300명으로 줄어든 이 헬스장은 영업시간 제한이 사라졌지만 회원 수 증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회원 대다수가 에어로빅과 스피닝, 줌바 댄스 등 그룹 운동을 찾는 이들인데 방역 수칙이 언제 다시 강화될지 예측할 수 없어 섣불리 그룹 운동 회원을 모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자체적으로 백신 접종 여부를 묻는 이른바 백신 패스를 서면으로 받곤 있지만 개인정보 침해를 주장하거나 백신 접종을 마치지 않은 일부 회원들의 환불 요청도 나오고 있습니다. 비대라고 할수 있는 부분이 아예 없어요. 그룹 운동을 시작했다가 뭐 정부에서 못하게 해버리면 그 회원들에 대한 어떤 배신감이라든가 환불 부분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단계적 일상 회복에 따른 개인 방역 수칙 준수와 함께 현장에서 업주와 이용객의 혼선을 막을 수 있는 방역 당국의 홍보 등 노력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